현대모비스가 향후 2에서 3년 내에 상용화될 모빌리티 신기술 65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에만 1조 7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성과인데요. 전동화 전장 분야에 집중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에서 3대 전동화 부품 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를 통합한 3-in-1 구동 시스템인데요. 소형화와 고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셀투팩 기술인데요.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충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방향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인데요. 이 장치는 전기차 충전과 V2X 기술을 지원하고요. 스마트홈과의 연결을 통해서 미래 전기차의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에서 CES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전시에서 공개됐던 65종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공개했고요.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고성능 전방 레이더, 악천후에 강한 적외선 카메라, 크랩 주행이 가능한 일일 모터, 그리고 초고속 배터리 충전 냉각 기술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기술 6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모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야각을 조절을 해서요. 주행 중 주의 분산을 방지하고 동승자가 미디어를 시청할 때도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형 3D 디스플레이입니다. 멀티뷰 기능을 적용해서요. 다수의 탑승객이 동시에 다른 3D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차량 내부의 디스플레이 사용 가능성을 확장시켜줍니다. 다음은 엠브레인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졸음이나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인데요. 특히 대형차 운전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2kW시 양방향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공개했는데요. 충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VTL 기능을 통해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또한 휠 내부에 구동 모터를 장착한 이코너 시스템도 공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90도 이상의 조향이 가능해서 크랩 주행과 제로턴 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내부 어디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시스템도 공개됐는데요. 특히 동승석 에어백은 압유리 없이도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빌리티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